one, reading eight. 여덟 번째 문제. 자, 봅시다 한 문장씩. There is a good chance. 좋은 그런 기회가 있다. 유도부사고요, 동사고요, 주어야. 하나의 좋은 기회가 있다. That. 명사 뒤에 that이 왔죠. 뒤에 보니까 완전한 절이 보여. 그럼 이 that은 뭐야? 동격 접속사지. 그쵸? A는 맞네. 이거 문법 문제로 낸 것 같은데. that이냐, what이냐, that이냐, which이냐, 뭐 이렇게 낸 거야. 자, 여기는 동격 접속사가 필요할 때. 요 대절하고 앞에 chance랑 동격 관계란 말이야. that 이하인 좋은 기회가 있다. In a science class. 과학 수업에서 또는 심지어 on a TV weather report. weather report가 뭐야? 일기예보지 뭐야? TV의 일기예보에서 you, 당신이 have been told. 자, 여기도.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왔는데 여기도 그러네. 만약에 been이 없으면 have told 다음 주어가 말에 온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에 왔다. have been told니까 들어왔다죠. be told는 듣다란 말에 말해지다니까 been이 빠지면 안 된다. 과학 수업에서 또는 심지어 TV의 일기예보에서 당신은 들어왔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대디아를. 자, 똑같이 접속사 that 접속사 다 생략할 수 있어. 대디아를 들어왔다. It rains, 비가 온다. 이때 여기서 be 주어죠. 뭐 할 때? 공기가 cools, 냉각될 때. 공기가 차가워질 때 비가 온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왔어. 과학 시간에. 그리고 TV에서. 그쵸? 왜냐하면 찬 공기는 holds. 그걸 가지고 있다지 뭐. 찬 공기는 더 적은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an, 뭐보다? warm air. 따뜻한 공기보다 더 적은 그런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 다습하잖아. 여름에 습기가 많잖아. 일반적으로 전체로 세우고요. 앞에 문제도 얘기했지만 대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비교급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밑에 비교급 less가 있는 거 아니야. little 하면 안 돼. 그 다음 그럼 fewer는 어때? fewer? 안 돼. few는 뒤에 이렇게 단수 명사 볼 수 없잖아. few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보면 안 되죠. 따뜻한 그런 공기보다 더 적은 그런 수분을 hold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여. 쥐고 있으니까. 쥐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차가울 때 비가 내린다라고 들어왔다. 타붙이면 그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전제죠. 주제를 말하기 위한 some textbooks. 일부 교과서들은 have even shown. 심지어 부사니까 have랑 PP사에 들어간 거야. 심지어 보여주었어. 뭘? The atmosphere. 대기를. atmosphere 대기란 말이야. 대기. 지구, 지구의 그, 상공에 있는 그 공기층들을 대기라고 하죠. atmosphere. 물론 분위기라는 의미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대기야. 대기를 어떻게 보여주었냐면 as a sponge. 스폰지로서 그렇게 묘사해왔어. 보여주었어. sponge. being squeezed. squeezed는 뭐야? 이렇게 꽉, 압착하다. 꽉 짜다. 빨래 같은 걸 짜다. 그거죠. 그치? 지금 스판지라는 명사 뒤에 스판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왔는데, 자, 이게 수동태 분사죠. being squeezed. 그치? 왜 이렇게 썼을까? 스폰지가 짜는 거야? 스폰지가 이렇게 압착하는 거야? 압착되어지는 거잖아. 그치?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야. 스폰지가 짜는 게 아니라 스폰지가 압착하는 게 압착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being squeezed. being 생략할 수 있으니까 squeezed. being squeezed 아니면 그냥 squeezed 이거까지는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줄까? 여기를 being squeezed가 아니라 그냥 squeezing 이렇게 현재분사를 줄 거란 말이야. 현재분사는 능동분사니까 그러면 스폰지가 짠다가 돼. 사람이 스폰지를 짜는 거지. 스폰지가 어떻게 짜는 거야. To cause rain. 비를 초래하기 위해서. 비를 초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착되어지는 스폰지로서 대기를 심지어 보여주었다. 묘사해왔다. 일부 교과서들은 보여주었단 말이야. 대기를 스폰지로 비유한 거야. 비를 초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착되는. 스폰지에 물, 수분 있을 때 꽉 잡으면 물 떨어지잖아. 그렇게 비유해왔다는 거야.
그러나 자 완전 반전됐지. 여기다 연결하면서 한번 하우에버죠. 하우에버. 하우에버는 부사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요 문장 삽입. 어버. 바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가 삽입 문제였죠? 그지? 이 문제를 삽입 문제로 낼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배열 문제로 낼 수 있어. 내용 일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과학 지식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이렇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공기 자체가 소위 홀드 워터. 공기 자체가 물을 홀드할 수가 없어. 공기 자체가 물을 담을 수가 없어. 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전혀. 공기 자체가 물을 갖다가 수분을 갖다가 함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거지. 과학 시간에 잘못 배운 거야. 어떤 교과서가 잘못 쓰여져 있는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린 거래. 그래. 공기 자체가 물을 갖다 포함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네. 요 문장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상식. 이게 주제지 뭐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기는 공기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스폰지에 물이 있을 때 꽉 짜면 물이 쫙 나온 것처럼 공기에 물이 많이 있을 때 포화가 됐을 때 그때 비가 내린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 It is not even correct. 가주어예요. 뒤에는 to 부정사가 진주어야. 이시 주어일 때는 습관적으로 가주어인지 확인하라고 했잖아. 뒤에 to 부정사가 보이니까 이게 가주고 저 to 부정사 이하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정확하지도 않아. correct가 정확하니까. to speak, 말하는 것은. speak은 기본적으로 자동사라고 했죠. 뭐뭐에 대해서 말할 때 of나 about을 붙이는 거야. speak of 이렇게. 자동사는 전체랑 함께 그때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심지어 even 심지어 말하는 것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 공기가 여기 지금 얘들아 이렇게 된 거네. 이거는 이 speak of가 전차고 이 전차의 목적이 being saturated고요. 이 에어는 뭘까? 그러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야.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해야지. 공기가 saturated는 포화시키다. 자동사일 땐 포화되다 그런 뜻이거든. 공기가 포화되는 것. 공기가 포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심지어 정확하지 않다. 우리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공기가 물로 포화가 되면 그럼 이제 비가 내리는 거다. 공기가 포화되었다라고 그 스피크 오브가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니까 공기가 포화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심지어 정확하지 않아. 얘들아 여기 왜 동명사가 와야 돼?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치? saturate는 포화시키다. 주로 타동사로 쓰여. 물론 자동사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동태 동명사 쓴 거죠. 여기 만약에 being saturated 하고 be saturated 이렇게 했어.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틀리죠. 투부정사가 와도 안 돼. to be saturated도 안 되는 거야. 전치사가 투부정사 안 되니까. 그치? 그리고 동명사가 수동태 동명사가 문맥에 맞죠. saturating 하면 좀 어색해. 여기를 갖다가 saturating 하면 좀 어색해요. saturate를 물론 자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조금 어색해. 여기 딱 좋은 거야. being saturated 공기가 포화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지어 정확하지 않다. 그래 이 문장에 대한 부연이죠. 인 리얼리티 실제로 사실 인팩트랑 똑같은 말 인 리얼리티는 인팩트랑 똑같아. 실제로 사실 앞에 말한 거를 강조해서 다시 말할 때 쓰는 거야. 이런 문장들 다 사실 나올 수 있어. in fact in reality 실제로 사실 앞에서 뭐라 그랬어? 공기가 물로 포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실제로 물 수분 in the atmosphere 대기 속에 있는 그런 물은 수분은 constantly 컨스턴트가 뭐야? 지속적인
계속적인 말이지. 계속해서 condensing and condense가 무슨 뜻이야? 응집되다가 뜻이야. 응집 뭔지 알죠? 응집. 모이는 거랑 하나로 압축되는 거란 말이야. 컨덴스가 얘도 아까 saturate처럼 타동사로도 쓸 수 있고 자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컨덴스가 타동사 때 뭔가 응집시키다. 자동사 때 응집되다. 실제로 대기 속에 있는 물은 계속해서 응집되어지고 있고 진행형 동사죠. 그리고 병렬. 그리고 evaporate가 뭐야? 타동사 때는 증발시키다. 자동사 때는 증발하다. 계속해서 증발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포화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실제로 대기 속에 있는 수분은 계속해서 응집되고 계속해서 증발돼. 그러니까 포화가 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같은 얘기잖아요.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내용도 잘 봐도 내용일지. 컨덴스가 뭐라고? 응집시키다. 응집되다. Evaporate가 뭐라고? 증발시키다. 증발되다. Vapor가 수증기잖아.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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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 앞에다가 이름 치고 이렇게 evaporate, evaporate 이렇게 동사가 될 거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When the temperature 온도 of the water vapor 수증기잖아.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질 때 주어가 단수죠.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질 때 에너지 of the molecules. molecule라고 하니까 molecule.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이거 많이 나온 단어야. 분자야. 원자는 뭐야? atom. atom. 원자가 모인 분자가 되는 거지? molecules. 분자들. 이게 주어가 아니야. 선생님 늘 얘기했지만 얘들아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다 주어가 아니야. 이게 주어인 것 같죠? 그치? 이 문법이 틀렸네. 얘는 전치사 뒤에 있잖아. 오브란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선생님이 한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에너지지 말로큐스가 아니란 말이야. 분자들의 에너지가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질 때 분자들의 에너지는 주어가 에너지 단수니까 이게 틀렸죠. 감소한다. 자, 이걸 만약에 오이 문제로 내면 상당히 어렵겠죠. 오이 문제로 낼 수도 있어, 학교 시험에서는. 그럼에 반대말. 자, 수증기 온도가 떨어져, 근데 올라가. 만약에 rises, 상승해. rises. 아니면 뭐 increases, 틀리는 거야. 여기 반대로, decrease의 반대말이 뭐야? increase죠? 여기 increases. 이러면,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질 때, 수증기 온도가 떨어질 때, 그 수증기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수증기 분자들의 에너지는 감소한단 말이야. 따라서 더 많은 응집이 있게 된다. 아까 컨덴스의 명사야. 여기도 뭐에 반대면 less죠. 야, 이 문제를 만약에 오이 문제로 내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지? 더 많은 응집이 생기게 돼. 오늘 지금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된 앞에 비교급, 비교급 뒤에 된, 이 된 자리에 X가 안 되는 거고. 증발과, 그지? 증발보다 더 많은 그런 응집이 있게 되고, 따라서, water droplet, 물방울들이, 그게 이제 빗방울 되는 거지, 물방울들이 형성된다. 물방울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디에어. 자, 이 문장이 주제문이거든. 이 문장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서술형 나올 가능성 되게 높아. 이 문장이 주제가 제일 잘 담겨 있는 문장의 주제문이야. 디에어 있어. 주어 뒤에 제기된 명사가 왔어. 뭐야? 주어를 강조해 주는 거지.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된 명사로 강조한 거야. 공기 그 자체는 앞에 나왔지만 공기 그 자체는 does not play any part.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얘들아, 어떤 역할을 한다 할 때 play a part. part 대신에 role.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 뭐만 하는 데 있어서 in. play a part in. play a role in. 뭐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 공기 그 자체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뭐에 있어서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바로 뭐야? 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공기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besides 뭐뭐 외에는 besides s 빠지면 안돼 besides 뭐뭐 외에는 s가 빠지면 뭐뭐 옆에라는 뜻이 되는 거야.
빗사이즈는 지금 전치사로 쓰인 거야.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전치사로 쓰인 거야.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올 수 없어서 동명사. 그걸 물어본 거죠. 문법. 이미 답은 저 2번. 답은 틀리게 나왔지만 여길 만약에 caring 안 하고 그냥 carry 동사 쓰거나 to carry, to 부정사 썼어. 이러면 틀린다. 뭐뭐 외에도 carry, 운반하는 거 외에 the molecules 물 분자를 운반하는 거 외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공기는 그러니까 물 분자의 이동만, 물 분자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 그것만 관여하는 거란 말이야. Along 함께 with it. 그래, 그것과 함께 with은 바로 뭐야? 공기죠. 공기는 자기와 함께 물 분자들을 옮기는 거, 그 외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 외워야죠. 이 문장. 서술은 나오면 이게 나올 거야. 이 문제는 지금 출제 가능성 거의 99%예요. 내용 일치 나올 수 있어. 어휘 나올 수 있어. 내용을 정확히 잘 봐주셔야 돼. 내용 일치, 어휘. 원래 문제가 이제 주제 문제가 뒤에 나올 거야. 주제, 문법, 순서 이렇게 될 게 되게 많아. 자, 원래 문제 보세요. 유지. 선생님 지금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했지? 공기는 비의 형성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야. 비가 형성됐을 때 그걸 옮기는 역할만 하는 거란 말이야. 차가운 공기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일어난다. 전혀 없었고요.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쌩뚱맞잖아. 저런 얘기가 어디 있었어. 강수라는 건 비나 눈이 내리는 걸 강수라고 하는 거야. 수, 물이 강 떨어지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물을 강수라고 하는 거야. 눈이나 비를 강수라고 그래. 강수의 형태나 양은 주변 지형형.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1번, 2번, 3번은 아예 언급조차 돼 있지 않아. 4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죠. 대기 속의 수분은 끊임없이 응결과 증발을 반복한다. 그래. 매력적인 오답이죠. 4번 쓰기 쉽겠네. 대기 속의 수분은 끊임없이 응결과 증발을 반복한다. 틀렸지. 이제 그냥 얘들아, 이 4번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게 요지야? 요지는 아니잖아. 그게 대기 속의 수분이 끊임없이 응결과 증발을 반복한다는 말이 있었어. 하지만 그게 요지는 아니잖아. 공기가 비의 형성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아까 부분의 마지막 문장 그대로 쓸 거야. 5번 답이 5번이었고요. 미급 미출친 A에서 E 중에서 법상 틀린 거 틀린 게 아까 수일치가 틀렸었죠. 출제 가능성 되게 높은 문제야. 문법, 삽입, 배열, 내용일치, 어휘. 어휘 조심해. 어휘.